천도교 창도 155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민중들의 삶을 보듬게 안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창도된 천도교가 큰 발전과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동학혁명 120주년은 우리 민족에게 큰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천도교뿐만 아니라 당시 외세를 극복하고 정말로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동학혁명의 출발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큰 귀감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사표가 되고 민족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수 있는 천도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시고 박남수 교령님을 비롯한 천도교 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불교 교정원장 남궁성 교무입니다. 오늘 뜻깊은 천도교 호덕 155주년을 맞이하는 천일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천도교의 최수원 대신사께서 내놓으신 인내천 정신은 우리 민족의 열이 되어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데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민족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반드시 남북 통일,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천도교가 한민족의 종교가 아닌 세계적 종교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면서 진심으로 오늘 이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족대표 33인 유족협회장 종요원입니다. 오늘은 수은 대신사님께서 하늘님으로부터 새로운 무국대도를 내리심을 받으신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천도교 교리에도 있듯이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재창생 이런 뜻이 하루빨리 편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인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도 함께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스승이신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보국 안민 그리고 광재 창생을 주창하시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종교인 천도교, 즉 동학을 창도하시는 날입니다. 사람을 하늘로 모신다는 시천주, 인내천의 천도교 사상이야말로 오늘날 물질 문명을 하늘로 모시는 인류에게 전하는 그 의미가 대단히 깊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서로를 하늘일처럼 모실 때 진정한 인류 평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호덕 155년 천일 기념일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천도교와 동덕 여러분들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광옥입니다. 천도교의 7대 경축일을 축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 종교 지도자님들과 천도교 창도 155년 천일 기념식을 봉행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남수 교령님, 천도교 교인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훈 대신사께서 주장하셨던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는 보국 안민의 정신이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국민 대통합도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3.1 운동으로 온 국민을 하나로 모았던 중심에는 천도교가 있었습니다. 압축 성장으로 인한 경제의 양극화, 계층 갈등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천도교 4인 여천 사상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념식을 계기로 천도교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천도교의 창도 155년 천일 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광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만고 없는 무국대도를 받아 천도교를 창도하신 날입니다. 금년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난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제대로 평가받은 지 처음으로 맞는 갑오년입니다. 그때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 정신은 그때뿐만이 아니고 올해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기념되고 추앙되고 선양되어야 할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55번째 맞이하는 천연기념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인사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4월 5일은 천도교가 창도된 지 155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적인 선택을 위해 함께 해준 천도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소위 신세대의 무분별한 정신문화 파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천도교가 새로운 정신문화의 가치를 창달하고 우리 민족이 자주적이고 보다 참신한 정신문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균관장 서정기입니다. 금년 4월 5일은 천도교의 최대 명절인 천일기념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운 역경에 있을 때 우리 민족 정기를 크게 일으키는 것이 천도교의 기본 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천만 유림은 과거 같이 독립운동하고 구국운동했던 그런 인연을 통해서 오늘 천도교의 천일기념일을 크게 축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천일 기념을 맞이하시는 천도교 신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천도교에 대한 애착과 따뜻한 그럼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천도교, 또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 함께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함께 민족의 독립과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던 그 일을 이뤄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천도교 신도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고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크게 공헌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천도교 신도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회장 김석태입니다. 포덕 155년 천일기념일을 맞아 1만여 명의 유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동학농민혁명 유적회원들은 우리 선조들과 우리들이 정신적 지주인 동학을 배우고 받들어 새로운 개벽 세상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동학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천도교 중앙총부와 손잡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 종교계의 종가라고 할 수 있는 천도교, 바로 민족 종교를 시원으로 후천 개벽을 선포를 하시고 새 천지를 건설하신다고 하는 천지 개벽 그
그 진리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155년 각도일을 맞이해서 이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올립니다.